알레프 성경 배움터와 그 다음에 우리 필라델피아의 굿뉴스 인터넷 복음방송에서 공동으로 보내드리는 김성철 목사의 구원이야기 두 번째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기 있는 큰 글자는 히브리어의 알파, 히브리 알파벳의 첫 번째 글자 알레프인데, 이 알레프는 의미를 풀었으면 하나님을 열심히 배워서 입을 열어 가르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그냥 배우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입을 열어서 또한 가르쳐서 복음이 전 세계에 확산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자, 방금 이야기했듯이 오늘은 구원 이야기 두 번째,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성경을 시작하는 창세기 1장 1절,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 창세기 1장 1절은 성경의 대전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고 하면, 성경의 창세기 1장 1절을 빼놓고는 무엇을 질문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성경은 모든 질문을 답할 수 있도록 굉장히 논리적이고 합리적입니다. 그러나 창세기 1장 1절은 그냥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자, 이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십시다. 구원이라고 하는 게 뭐냐? 전번 시간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원이란 창조의 세계, 곧 창세기 1장과 2장으로의 회복이다. 왜 창세기 1장과 2장이 창조의 세계,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잖아요. 이게 구원의 근본적인 의미는 회복이죠. 이것은 기독교뿐만 아니고 어디를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회복이란 의미인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래의 세계, 창세기 1장과 2장으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구원입니다. 이제 이런 것을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기 위해서 도대체 창조의 세계란 어떤 세계인가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아봐야 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구절은 그냥 있는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그렇죠? 그리고 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보는 모든 세상을. 이것은 보여달라 그러면 보여줄 수가 없죠.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어요. 성경에 창세기 1장 1절로부터 시작하는 모든 성경을 설명하려고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을 받아들이지 않고는 설명이 되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 이게 다 이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믿을 때 그것이 비로소 설명이 되는 겁니다. 오늘의 이야기 바로 여기에서 창세기 1장에서 이야기하는 것, 그게 뭐예요?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다음번에 만날 때는 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제일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뭐냐, 그것은 다음번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에 대해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 예수님은 뭐 세례 요한이라 하나에 합니다. 뭐 또는 뭐 다시 온 뭐 엘리야라고 합니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의 베드로가 한 말씀입니다. 주는, 여기서 주는 원문에는 없는 말입니다. 제대로 말하면 유입니다. 유, 영어에.
당신은, 근데 우리 한국말에 당신은 그러면 좀 그렇잖아요. 어른을 먹고, 어른을 보고 당신은 그럼, 그러니까 이 당신이란 말 대신에 주라고 써놓은 것 뿐입니다. 요게요. 이렇게 정확하게 말하면 you are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 당신 예수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여기에서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속에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계시다고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살아계신 하나님. 성경은 아까도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창세기 1장 1절이 성경의 대전제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기본적으로 모든 것의 이야기의 백그라운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창세기 1장 1절에서 제일 먼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존재한다는 겁니다. 가상의 인간이 만들어놓은 가상의 존재가 아니고 실제로 존재했고 실제로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했고 이런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존재가 될 때에 타락한 인간을 예수님이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또한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부활했다고 하는 그것이 설명되는 겁니다.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순간 예수님이 왜 죽어야 돼요? 예수님이 왜 부활해야 됩니까? 이게 없는 겁니다. 이게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제해놓고 이야기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냥 믿는다?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는 그걸 믿습니다. 믿는다고 그런데 창세기 1장 1절 살아계신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믿습니까? 그럴 때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뭐 살아 계시겠죠? 이런 말을 해요. 여기서 단언코 이야기하건대 살아계신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고 그런 사람에게는요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뭔데요? 살아계신 하나님 때문에 오신 건데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물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잘못 행한 것도 많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기본적인 죄라고 하는 개념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대한 죄입니다. 이게 도대체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가 부인하고 무시하고 이럴 때 그것이 어떻게 죄가 되느냐 하는 구체적 이야기는 다음 방송 때 할 겁니다. 어쨌든 살아계신 하나님 성경에 보면 시편 14편 1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고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이 어리석다는 말이 풀면 어떤 말이냐면 무식한 자예요. 성경에 보면은 어리석은 자, 그 다음에 무식, 그 무지, 미련한 자 이런 말이 나오죠. 이게 두 가지가 나와요. 어리석다, 미련하다. 그러면 어리석다는 말은 무슨 말인고 하면 무식한 자, 아무것도 모르는 자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이 세상의 지식과 경험으로만 가득한 사람들은 아, 세상적으로는 아는 지식이 많죠. 이야기하면 또 요새 인터넷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지식, 엄청난 인포메이션을 얻게 됩니까? 그래서 아는 이 세상 지식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순간 성경은
이 사람처럼 무식한 자가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어리석은 자예요. 이제 미련하다는 말은 그냥 고집불통 그런 말이에요. 이게 어리석은 자가 되다 보면 또 미련한 자가 되기도 해요. 하나님이 어디가 있냐? 응? 난 하나님을 믿을 수 없어. 이렇게 그냥 고집을 부리죠. 이게 이제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입장에서 보면 그처럼 무지한 자가 없는 겁니다. 이게 성경은 이런 무식한 자, 진정 무식한 자는 누구냐? 그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들이다. 거기다가 성경에 보면 로마서 3장에 보면 그 우리가 구원을 받기 전에 우리 인간의 모습들을 이야기를 해놓은 구절이 있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그 다음 뭐예요?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의인이라고 하는 게 여기에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곧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요. 이게요. 하나님과 관계를 없이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 이것은 의인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마침내 뭐라고 그러냐면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죄라고 하는 것이 이제 구체적인 죄 이야기는 오늘은 다음번 방송을 자꾸 기대하게 만들죠. 성경에서 죄라고 하는 것을 이 구절에 의하면 어떤 의미예요? 바로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예요. 이들을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에 오늘 여기에 보면 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도 없고 아예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생각조차도 못해요. 마치 자녀가 부모를 알아보지 못하는 그 죄잖아요. 잘못된 거잖아요. 오죽했으면 성경 구약에 보면 부모에게 경홀이하고 부모를 함부로 막대한 자는 돌로 쳐 죽이게끔 했겠어요. 인간 계명에 있어서 그 십계명에서 제5계명이죠. 그 5계명에서 제일 먼저 나온 게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잖아요. 부모를 몰라보는 자들은요. 이제 죄인과 같은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가 되는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인지조차도 못하는 것. 이게 성경은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불경죄예요. 이거 자체가 죄예요. 내가 이 세상이 잘 살았어요. 깨끗하게 살려고 애를 썼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몰라요. 마치 부모를 몰라보는 것하고 똑같잖아요. 이게 성경은 인간의 죄의 모습이라 그래요. 이 세상에서는 서로 깨닫고 도를 깨달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죠. 근데 도를 깨닫는데 열심히 산에 들어가서 명상을 하고 깨닫는데 누가 안 보여요? 하나님을 몰라요. 그러면 성경 아무리 산에서 3년이고 10년이고 도를 닦고 도인이 되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요, 미련한 자요. 이들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말해버립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이건 아주 중요한 성구죠. 그리스도께서 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는가? 여기에 대한 완벽한 구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누구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인도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 자체를 부인해버리는 순간 하나님에 대해서는 상관없이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왜 예수를 믿으면 천국 안 되니까 죽어서 그게 좋아서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니까 단지 이 세상에 복 받는 게 관심이 많아서 그러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니 물론 말로는 믿는다 그러죠. 그런데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도 없고 이런 사람에게는요 구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을 전제해 놓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은 우리의 죄에 관한 죄에 대해서 죽은 것이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누구에 대하여 하나님 앞 하나님에 대하여 사는 것이라 그랬어요. 우리 죄를 가지고는 살아계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죄 문제를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해결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다가갈 수 있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만나서 교제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이것을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생명을 얻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걸 전부 이야기를 한번 해보십시다.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에서 모든 피조물 가운데서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이 하나님과 교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성경은 생명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믿고 생명을 얻었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만났다는 이야기를 말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이것을 생명 있다 그래요.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누군가 A와 B라고 하는 사람이 열심히 아주 사귀어요. 이것이 생명이 있는 관계라 그래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두 사람이 싸웠는지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서로 만나지도 않고 교제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C라고 하는 사람이 A라고 하는 사람한테 물어요. 야, B라고 하는 그 사람 잘 지내고 있니? 그러니까 A가 몰라 이렇게 해야 합니다. C가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그 B라는 사람하고 열심히 사귀었잖아. 아, 그렇게 친했었는데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아 이제는 나 그 사람 어떻게 사는지도 모르고 그 사람은 내게 있어서 죽은 사람과 같아 이렇게 말하잖아요. 관계가 끊어졌다는 겁니다. 이것은 그 A와 B는 이제는 생명 있는 관계 서로 친밀하게 관계를 맺는 관계가 아니고 서로 관계를 두절하고 관계를 끊어버린 상태. 그래서 그 상대방에 대해서 그 사람은 내게서 죽은 사람과 같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교제가 하나님과 관계를 먹고 교제하는 것을 생명이 있는 내가 생명 얻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만났다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한다 이래서 생명이고 교제가 깊어질수록 뭐예요? 우리의 생명이 풍성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같이 살아요. 그래서 영생이라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과 영원토록 관계를 맺는 거. 지옥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 사는 사람들이 다 지옥이에요. 실제적으로도 불구덩이 지옥이 있고 지금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과 관계없이 사는 사람 삶을 지옥 같은 삶이에요.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그러느냐?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않는 이런 삶을 죽음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않고 살았던 사람이 누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다시 관계를 맺게 되었다. 이게 바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여기서 지금은 언제 또 다시 이야기를 할 거니까 뭐 생명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당장 생각하기가 복잡하면 이렇게만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이 상태에서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삶으로 옮겼다. 이게 구원이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가 성경을 또 한번 보십시다. 요한복음 14장 6절 우리가 잘 아는 것이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에게로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이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믿는 전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예요. 오늘 이야기를 마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자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구원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회복이에요. 근데 회복인데 무엇으로의 회복이냐? 원래 뭔가 원래의 상태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건강한 자가 건강했는데 몸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의사를 만나서 몸에 진단을 맡았더니 아 이러고 저러고 해갖고 몸이 잘못됐대요. 그래서 그 몸을 다시 치유해서 건강을 되찾았어요. 그게 원래의 상태로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회복이거든요. 그러면 무엇을 회복이냐? 창세기 1장과 2장, 즉 곧 창조의 세계로의 회복이 구원입니다. 근데 이 창조의 세계를 들어보니까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게 뭐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가장 근본적인 구원이라고 하는 게 뭐냐? 구원의 근본은 뭐 낙원을 간다 이런 게 아니고 누구를 만나는 것이다?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만남이다. 이게 구원이에요. 이것이 구원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구원은 뭐다? 회복이다. 회복인데 뭐다? 창세기 창조의 세계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런데 창조의 세계는 많은 걸 담고 있죠. 그런데 그중에서 가장 구원의 시작이고 가장의 구원의 근본이 뭐냐?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믿어 생명을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만났는가? 이 살아계신 하나님, 정말 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믿어지고 받아들여지고 사실로 존재하는 분으로 우리가 인정하고 있는가? 다시 생각해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 속에서 매일매일 승리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